071970. 안녕하세요.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STX중공업입니다. STX중공업은 는 동사는 2001년 STX에서 소재 사업 부문이 분사하여 설립되었고 2013년 9 STX중공업을 흡수 합병하였음. 동사는 디젤 엔진, LNG 가스 엔진, LPG 가스 엔진 등 다양한 선박 엔진 생산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선박용 저속 엔진의 주요 메이커로서 자리하고 있음. 선박 엔진 핵심 부품인 E-ST 크랭크샤프트와 터보 자처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주요 부품을 조달하여 다양한 고객들에게 부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. 기업 개요 -2001년 주 STX의 소재 사업 부문이 물적 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2013년 엔진 산업 설비 및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구 STX중공업 주을 흡수 합병하여 현 상호로 변경함. 그 후 2014년 STX 기업 집단 구조 조정의 영향으로 계열사에서 분리되었으며 2019년 2월 기업 회생 절차가 종결되었음. 한편 2018년 8월 플랜트 사업부를 글로벌스와 주에 매각함에 따라 현재 선박용 디젤 엔진, 방위산업용 엔진 등 엔진 / 기자재 부문을 영위하고 있음. 재무 - 발전 설비 부문이 부진하였으나 K조선, 대한조선 등 주요 고객사향 엔진 및 선박 기자재의 수주 호조로 외형은 전년 대비 성장 - 원가율 하락과 인건비 감소, 대손 충당금 환입 등의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 전년 대비 흑자 전환, 기타 수지 저하에도 중단 영업 손실 감소 등으로 순이익 흑자 전환 - 글로벌 경기 둔화 지속에도 기수주 증가에 따른 조선 산업의 건조량 증가와 친환경 엔진의 수주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 및 수익성 향상 전망. 2023년 9월 15일 기준 장마감 STX중공업의 시가총액은 3,132억 원입니다.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. STX중공업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470위입니다. STX중공업의 상장 주식수는 2,855만 2,609주입니다. STX중공업의 액면가는 2,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. STX중공업의 퍼은 14.93배이고 추정 퍼은 N/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-20.5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4.2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9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,77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.05배를 보여주었습니다. EPS는 735원이고 추정 EPS는 N/A1입니다. PBR과 BPS는 각각 1.59배, 6,91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/A% 사인입니다.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.00이며 목표 주가는 17,000원입니다.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-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3번지억 원, -80억 원, 113억 원입니다.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-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1번지억 원, -78억 원, 141억 원입니다. STX중공업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.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16번지 66%이고 유보율은 510.89%입니다.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.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.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.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.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1.28이며 전일 대비해서 28.39 더하기 1.10%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
현재 코스닥 지수는 899.03이며 전일 대비해서 0.44-0.05%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STX 중공업의 2023년 9월 1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,97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,650원보다 32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.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,808원입니다.